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9.1%, 전년보다 0.5%포인트 늘었어요. 5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전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당연하다고 해야 할지 대단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27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휴대전화 보급률 100%고요. 이 가운데 스마트폰 사용자는 무려 95%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 기술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이게 써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중독 위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은 조금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 3세에서 9세까지 유아나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져서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6세에서 9세 아동이 3세에서 5세 유아에 비해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더 높았고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 둘 다 높게 나타났어요. 또 외벌이 부모보다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가 일반군 부모보다는 과의존 위험군 부모의 자녀가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미국의 소아과 학회는 유아와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 생후 24개월 미만에게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을 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4개월에서 60개월 미만한테는 부모의 지도 아래 1시간 이내에서 양질의 콘텐츠만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생각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분신 같은 존재, 이 스마트폰. 실천 가이드 나오면 이거 보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을 한번 다쳐보자고요.